차지하면서 빼냅니다. 지금도 정한 강한 압박이에요. 뒤에서 일단 걷어냈고 잘려졌어요. 강성수도 잘해주지만요. 예. 뭐 또 구성현 선수가 팀을 지금 김천상무로 갔죠. 오, 그렇죠. 괜찮아요. 오른쪽으로 강성 뺏기지 않았었던 이용래. 이용래 선수 플레잉 코치잖아요. 씨가 걷어냈고 세징야. 자, 세징야가 치고 올라가면서 오른발로 안쪽으로 줍니다만 가운데 쪽. 하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수비수 인스메드 아센시오 같은 느낌. 가마 감독은 확실히 지금 첫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고식 확실히 하네요. 아, 그러네요. 네, 예. 아직 경기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어려운 길게 골킥 처리. 위안범도 점프가 좋네요. 오늘 뮬리치를 상대로 끝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뮬리치까지 따지 않았고 따지 않습니다. 이한범 이한범이 숨어있다는 걸 봤습니다. 뮬리치에게 붙어있는 이한범. 뮬리치 쪽으로 지금도 이한범 선수가 끊었습니다. 이한범 선수 오늘 좋습니다. 네. 안익수 감독이 계속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상담의 역습기 회가 찾아왔습니다. 뛰입니다. 뛰입니다. 전방이 뛰어있어요. 강준호 선수 넘어졌어요. 이영재 선수라든지 정현철 선수가 한 번에 공지만 소유권을 지켜내면서 패스를 밀어줬던 지현학 선수의 지금 K리그 모든 팀들이 준비를 하고 나온다는 뒷공간 발표가 그 숙제를 아직까지 두 팀 모두 완벽히 좀 해소하지 못했고 풀지 못했습니다. 0대0이 균형 이어지고 있고요. 여유롭네요. 이한범 황인재 골키퍼가 전달해주고요. 조규성 지금도 파울 없이 볼을 탈취하는 이한범 선수입니다. 맛있는 거 사줘야죠. 예. 조규성 자, 볼을 끌어내면서 왼쪽으로 전개. 이런 부분이죠. 미련 패스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밀어내면서 이한범이 볼을 탈취합니다. 연결돼서 또 슈팅이 골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왼발 골키퍼 양아비. 자, 세컨볼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시작해서는 저 울산이 좀 밀어붙이면서 좀 활기를 불어넣었거든요. 하지만 득점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경 자, 엄원산 오른발 크로스. 레오나르도 잡았어요. 자, 줄쳐 들어가요. 레오나르도 막. 공격 포인트 14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상당히 어떤 그 풀어주는 역할도 좀 잘 해주고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중앙 쪽으로 한번 밀어주면서 이청용이 따라갑니다. 이청용. 여기서 흐름이 끊지가 많은 팬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자, 레오나르도 떨어지는 볼. 이청용 선수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그 볼 돌아가는 게 유기적이고 아주 매끄럽습니다. 머리로 떨고 좋습니다. 그리고 치고 들어갔는데 앞에서 막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뒷공간으로 한 번에 또 넘겨져서 올라가는 정재희 빠르게 달려가 봤습니다만 먼저 차지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밀어냈고 다시 오른쪽으로 봅니다. 오른쪽 빠져나오는 공 전방을 바라보면서 찍어쳐서 넘겨줬습니다. 잘 찼어요 지금. 윤종규가 붙여줍니다. 김승대 따라갑니다. 김승대 그 전에 이한범. 김승대와 이한범 이번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더 뒤쪽으로 윤종규 딱 가는데요. 속도를 한번 높여봤던 서울이었습니다만 정승용 선수가 끊었고요. 돌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뒷공간. 이번엔 양현준이 들어갑니다. 양현준이 들어갑니다. 왼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크로스 헤더 돌아냈습니다. 기동력이 좋아요. 김대원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앙 쪽에는 양현준이 있어요.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다시 튕겨져 나왔습니다. 좋은 패스고요. 이한범 강원은 간결한 패스가 굉장히 헤더. 이한범 부상 여파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잘 찔러줬습니다. 바깥발로 밀어줍니다. 자, 침투한 패스 올려줍니다. 자, 빠르게 올라갑니다. 장호희 가운데로 넘겼습니다만 끊깁니다. 이태석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한범 참 명확하게 파울법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들어오는 이한범이에요. 온사이드에요. 임신진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자, 한번 뚫어주는데요. 조영욱입니다. 조영욱 그리고 와서 싸워줬습니다. 자, 차놓고 드리블 돌파 시도합니다만 태클로 걷어내고 서울의 공이 됐습니다. 수원 삼성이 오늘 전반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올려주고요. 나상호 쪽 잘 돌아. 좋네요. 네. 때문에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정확히 올라왔습니다. 가운데 헤더! 이야, 이러네! 이한범 선수가 머리에 맞추긴 아주 잘 맞췄는데요. 이재체코. 오, 잘 줬어요. 예, 잘 떨궈졌어요. 한교. 자, 지금, 아! 이한범. 전북다운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한 번에 일루체코 쪽으로 하지만 이한범 하고 있고 패스도 봤거든요. 전달해줬습니다. 바로 바로 에스페르 바로 자 문선민 박수구요. 예, 문선민 아~ 다 포진해주셨습니다. 그렇네요. 윤종규와 또 한 번 길게 연결 백헤더 헤더 네! 네! 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이한범이 해서 또 아시안게임은 연기됐지만 승우는 왼쪽 측면의 자리에서 또 수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수비 시에는 4-4-2 포메이션으로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데 네. 저걸 잘 가로챕니다. 라스에게 밀어갑니다. 라스에 나갑니다. 라스! 하지만 이한범 빨라요. 좋은 수비 보여주는 이한 또 한 번 공중전 라스와 이한범 라스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네. 이한범 선수 하지만 걸렸습니다. 자 이한범 잘라내고 슛! 네. 뭐 아니면 도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길게 방출하는데 라스 쪽 이한범이 또 한 번 잘라 많이 줍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됐죠. 네, 10명 대 개막전에도 보여집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에 120점.